용어의 정의하고 정비법 용어의 정의를 좀 살펴보고 이번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법을 좀 봅시다. 210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이 210페이지 도시개발법은 16개 나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법은 도시개발사업 할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논밭, 야산을 포착해서 그 지역을 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사업. 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할수 있어요. 예컨대 뭐 지역이 이렇게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미개발자 많은 땅이 있다. 그런 땅을 포착해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라고 구역을 지정하고 이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네, 시행 절차. 시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인데 이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 구역을 지정할 때 바로 아직 개발되지 않는 뭐 논이 있다, 답이 있다, 임야가 있다, 그리고 도로 이렇게 샛길로 되어 있다. 야산 이런 게 있을 때에 이 지역을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사업비 준비해 가지고요. 깨끗하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도로 다시 설치하고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안에 필지를 딱딱 구획합니다. 이렇게.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딱딱. 이렇게 구획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 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이때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때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 그때는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밀어나간다. 그때는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물류센터 창고를 짓도록 밀어준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사업한다. 또 유통단지 조사한다. 여기다 공장을 짓도록 밀어준다. 그러면 공업단지 조성사업한다. 이렇게. 그리고 생태문화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하고 큰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신도시 만드는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밀어서 나갈 때게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시행자가 바로 예약에 있는 땅을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바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바로 좋게 매매대금 지급해서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니까 시행자가 안 넘겨준다. 그러면 법적 절차 거쳐서 강제로 소유권 등을 이 시행자가 취득해서 사업을 할수 있어요. 그걸 수용, 사용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에 그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세 가지 있는데요.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땅을 싹 일단 협의 양도해서 돈 주고 사들이고 안 되면은 강제 법적 절차 거쳐서 수용하고 보상처를 뺏어옵니다. 뺏어서
시행자가 싹 개발해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바로 이걸 분양해서 팔아요. 이렇게 분양해서 팔면 아파트 건설용지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회사에 살 것이고 여기 상가를 짓는 땅이다 그러면 상가를 짓고 싶은 사람이 살 겁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네들이 주택을 짓는 것은 2차적 문제예요. 이때 공사 끝나고 분양하는 거 건설된 조성된 땅을 분양선 바로 일단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추천 방법도 있고요. 추천 방법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추천 방법. 그리고 수의계약. 바로 살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계약서 써서 주는 걸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해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합니다. 조성 토지를 공급해요. 공급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에서 쾌적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땅을 A 거다, B 거다, C 거다 뭐 등등 이렇게 있다면 이네들 땅 소유권을 그대로 놔놓고 시행자가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다시 줄 수가 있어요. 그래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뭐 이거 공원용으로 확보하고 공원 도로 만들고 뭐 여기 D 거다 그러면 D한테 주고 이렇게 다시 원주인한테 땅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무슨 방식을 하냐?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환지 방식. 이렇게 이런 방식도 있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혼연 방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발사비예요. 이때 수용상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인데 그 절차는 우리가 2순환 3순환 때 자세히 보기를 하고 이번 코스에서는 이 정도만 도시발사비 뭐냐 그러면 도시발구역 중에서 그 안에서 이런 거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상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공업단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나가는 사업이다. 이런 도시발사업은 시행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수용상방식, 환지방식, 혼유방식이 있다. 이렇게 환지방식은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주는 방식.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협의양도 매수해서 넘겨받는다든가 협의양도가 이루지 않으면 협의에서 이루지 않으면 강제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개발해서 분양해서 파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2순환 때 그 하겠습니다. 1월, 2월 달에 자세히 알겠죠? 그래 우리는 이제 이때 다음에 이제 자세히 공부할 때는 이 도시발구 누가 지정권자냐 이런 것도 공부하고 지정할 때 규모는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냐 지정 규모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지정 요청자는 누구냐 이런 거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도시발구역을 딱 정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땅친들은 개발행위를 못하게 행위자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구역 중에서 바로 나갈 때 이 안에서 땅친들 이 땅친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시행으로 등극할 수 있어. 그때 개발해서 지네들이 땅을 다시 받는 방식 환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그때는 이 안에 있는 땅친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으로 나와서 사업할 수 있는데 그걸 도시발조합을 한다. 이 도시발조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만들었다면 이 조합은 구성이 누군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도시발조합. 그리고 이 안에서 수용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요. 여러분이 A다 B다 그럴 때 수용방식을 통하면 결국 땅 넘겨줘야 되잖아요. 시행자한테. 그때 땅값은 받아갑니다만은 받아갔다 하더라도 여기가 세종시 건설지역이다. 여기가 내포 신도시 건설지역이다. 그러면 여기 편입된 땅주인들 땅값 받고 나갑니다만은 땅 넘겨주고 받아갔던 그 가격 예컨대 이거 보상금 3억이다. 도시발사비 다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조그마한 땅 하나 살라고 하니까 5억 달라고 한다. 기분 더럽게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너네들이 원하면 매수대금이 3억이지 3억 중 1억 5천 받아가고 1억 5천의 상강선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증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원하면 토지세 원하면 그리고 받아가지고 땅 받아가지고 A라는 사람이 거기다
다가구 있는 원룸을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상가와 건물을 줄 수 있는 땅이면 상가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들어 그 증권을 주는데요. 그걸 토지상환채권이라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앞으로. 토지상환채권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이 환지 방식에서 사발할 때는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바로 1월, 2월 달에 살펴보러 하고 또 3, 4월, 5월 달에 살펴보러 하고 이번 아주 기초적인 가니까 이렇습니다라고 도시개발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을 좀 봅시다. 정비법.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286페이지 있는데 286페이지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도 여섯 문제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섯 문제 나옵니다. 아까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을 밀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던 기존 도시에 건축되어져 있는 주택이라든가 상가, 공장이 사용사용해서 노후불량식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들이 밀집해 있다. 그걸 밀어버리고 다시 세워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할 때 바로 그걸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 기존 도시를 다시 탈바꿈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이죠. 그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이런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도요. 바로 노후불량식물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비업을 지정해요. 이렇게 지정해서 이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때 정비사업은 그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정비업을 지정해서 노후불량식물 밀집해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데 이때 정비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지역이 달동네다 빈민촌이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모양새가 노후불량식물이 바로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 정비 기반성은 극혈하다. 이렇게 그래 이 안에서 그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는 사업. 이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더 나가서 이게 여기가 단독택이 밀집해 있다. 단독택. 여기가 다세대가 밀집해 있다. 그게 건설되어진 경우 한 30년 전에 건설되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그 지역은 각 집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주차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단독대라든가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공용차도 좀 확대해주고 만들어주고 어린이노트도 만들어주고 경로도 만들어주고 등등등 이런 사업을 좀 해주자라는 사업이 역시 주관기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도로 그다음에 또 확충해주고 공시장 만들어주고 상하수도 좀 정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 하고요. 놀이터 마을에가 경로당 이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걸 공동 이용시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서 깨끗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 이걸 주거환경 개선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 동네가 또 엉망이다. 그때 그 지역을 좀 정비하게 되는데 그걸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사업.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공용차 이런 것들은
바로 극히나 하지만 열악하고 높낮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정비해 나가는 사업, 이런 사업을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의 상가, 오래된 재래시장 같은 거, 공업적의 봉제공장, 이런 것들을 싹 철거해서 다시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라 해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박정희 정권 시대에 건설된 5층짜리 아파트, 개다로 된 아파트, 그게 1000세대, 2000세대가 있는 단지가 있다. 그걸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재건축 사업이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의 시행 장소 정하는 지정 문제 정비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 만드는 문제, 그리고 그 정비 사업 시행자 문제, 시행 방법, 시행 절차,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정비법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1월, 2월, 3, 4, 5월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정리해 나갈 예정인데, 이번 코스에서는 바로 이 정비법의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 세 가지를 아셔야 되겠다. 세 가지가 뭐뭐 있는가?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 뜻을 거기에 정리해 놓고 있죠. 이게 함정 나옵니다. 그 28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함정 나오니까 그 박스 내용을 잘 읽어두셔야 돼요. 짝짓 잘해가지고. 그래, 여기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여기 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5층짜리 40년대 아파트 짜잔 있다. 막 1000세대, 2000세대가 있다. 그때 이 지역에 있는 그 주택인 공동택은 노후불량화됐단 말이죠. 이게 1000세대가 밀집해 있다. 이건 밀집해 있죠. 근데 이 안에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 한데, 정비 기반시설은 그동안 계속 돈 들여서 관리했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양호. 그거 다 체크해. 이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이 안에 오래된 공동택이 지금 노후 불량으로서 밀집해 있단 말이야. 이걸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재건축사업 한다. 양호 그 말 중에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주거환경 개선 시행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에서 열악했다 체크하고 노후불량지 밀집했다 체크해요. 열악 밀집한 지역에서 합니다. 상업적 공업지다 체크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이게 빈민촌이거든요.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에서 극혈악 체크, 노후불량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그것들 싹 밀어버리고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아미안 단독주택 줄, 다세대택 밑줄, 이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공동시설을 확충해가지고 그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을 위한 사업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오른쪽에 이 법에서 정비사업을 통하여 밀어버리려면 노후 불량충분에 해당이 됩니다. 노후 불량충분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크게 설정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버리세요. 크게. 이게 노후불량축물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과 크게 묶어버렸어요. 이게 노후불량축물인데,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인류가 멸시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에 따라 체크해 있는 건축물도 노후불량축물이고,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즉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걸 견뎌내서 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라든가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면 노후불량축물인데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주변 토지 이용상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장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박스 안에 있는 것, 특히 디귿 중요해요.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노후불량축물이냐? 40년. 그래 노후불량축물 보니까 40년 그 말 있잖아요. 여기 보수 보강했다 네모쳐요. 보수 보강이 네 자니까
몇십 년까지 사용하기 하여 이게 나온다고요? 40. 30년 하면 틀리겠네요. 40. 보수 보강하면 몇십 년? 40. 이 규정 입각에서요. 중원에서 40년이 나왔잖아요.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됐어요. 여기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됐는데 4번을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개정을 해가지고 그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게 됐는데요.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다. 즉 노화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은 노블랑건축이 되는데 기여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도 노블랑건축이 인정됩니다.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있다든가 노화된 건축물은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도 노블랑건축인가? 20에서 30. 그래서 지금은 바로 20에서 30년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도 재건축은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넘어가 보시고 가로 4번과 5번 이 법에서 정비기반세 나오고요. 정비기반세 나오고 공동이용세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올해도 29회인 올해도 2018년도에도 이게 나왔는데 이걸 잘 비교해 두세요. 정비기반세 무엇이냐? 공동이용세 무엇이냐? 정비기반세라는 것은 이 사업장에서요. 이 안에 있는 사업장 안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광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좀 받으세요. 자, 그 체크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밑으로 들어가서 광장 이 정도를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공동 이용시설은 이 안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공동 사용하는 구판장 그다음 밑에 어린이집 경로당 이 정도를 보십시오. 그다음 6번 대지가 나오죠. 이 정비법상 대지는 이 안에 들어가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싹 밀어버려요. 여기 노블랑춤이 있다 그러면 싹 밀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깨끗이 밀어버려요.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대지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8번 사업 중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가볍게 보시고 9번은 중요하다. 그래 정비법상 토지 등 소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정비법상 토지 등 소재라고 하는 것은 약자인데요. 이렇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업 재개발하고 주관경 개사업의 토지등호 소자 이 사업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자 동의 받아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사업할 때 동의 얻어서 해라 이런 말 나오는데 이때 토지등호 소자 뜻이 뭐냐?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안에 토지 소자라든가 또는 건축물 소자라든가 이렇게 이 안에 토지 소자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소자라든가 토지 지상권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정비관에 유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게 오른쪽에 나오죠. 오른쪽에 박스 안에 1번 주관경 개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관에 유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 둘, 토지 지상권자 셋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일단 지상권자는 절대 안 들어가. 바로 토지등 소유자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안에 건축물하고 그 후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자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건축물하고 밑바닥에 후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라 그래. 재건축 사업은 그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물 밑이란 말 중에 동시효권이에요. 및 그 후속 토지 소유자인데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아시고 10번 토지 주택공사 등이 나오죠. 이 법에서는 이렇게 약자로 어처리한 게 많아요. 토지
주택공사 등은 체크해요. 한국토지공사고 지방공사다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찾아 줄 것이고 또는 지방공사. 그 다음에 11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정관은 조합이 시행될 때 만든 것이고 2번 사업시행자가 토지동사자면 자치계약을 만들고 3번 체크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은 5명을 밑줄 닦았고 이네들 약조로 시장, 군수 등을 합니다. 그래 정비법에서 이 말 나왔대요. 시장 가운데 점 찍고 군수 등이 나왔다 그러면 5명을 내표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 법에서 시장 점찍고 군수냐면 누구를 의미하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에 1월, 2월, 3, 4, 5월, 6월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구체로 살펴보려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용어 이청에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 이제 금방 정법상 했던 내용 중 꼭 좀 생각해 둘 것은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느냐? 세 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있다. 이 세 가지 사업 중 바로 이 정비기반설을 양화나 공동택, 노후 불량화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 재건축사업.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비기반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화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 또 상업적 공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뭐냐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로서 정비기반설은 극혈하고 노후 불량화를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정비기반설 및 공동이용소를 확충해서 나가는 사업.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 역시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함제. 이제 금방 했던 게 시험에 함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이용소를 꼭 구분하실 것. 공동이용소라고 올해는 29에서는 공동이용소를 물어봤어요. 공동이용소 종류를 알고 있는가. 제가 강의할 때도 엄청 많이 해서 나올 거다 했는데 함제 나왔어요. 그거 뭐 간단하거든요. 다음에 암기법도 가르쳐드리면 1초도 안 돼서 다 암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종류를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토지등소재 뜻 중요하다. 토지등소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토지등소재라는 용어는 정비법에서만 나오는 용어인데 토지등소재란 두 가지 사업 같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재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토지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란 건축물 및 그 부소 토지 소유자를 말하지요. 지상권자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를 했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는 방학이니까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맞이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